화장품만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들이 여성을 불려온 예입니다. 이게 맨 왼쪽은 미니멀리스트 워먼, 화장 안 한다는 이야기죠. Just smart woman. I don't care as much on my appearance. 나 별로 외모에 신경 안 쓴다. 기본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natural woman. 그러니까 점점 화장 많이 하는 겁니다. Sensual woman. Sensual woman. I like my skin to be soft, my hair to be silky, my perfume to smell good, I like to feel good.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죠. Young woman, it's important to me to be attractive. It's shown that I'm young. 이게 뭐 젊으니까 뭐 안 해도 되고. 마지막입니다. Beauty woman, 오른쪽 끝이에요. You can't be a woman if you're not at the top of your beauty. 다 알아들었죠? 다 아는 걸로 하고. 화장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도 화장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장 세분화는 흔히 STP 스트레티지라고 합니다. STP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이걸 보통 사실은 이걸 뭐 시장 세분화, 뭐 표적 시장의 선정, 뭐 포지셔닝은 이건 그나마도 번역이 안 되네. 이게 마케팅 용어는 그냥 원어를 그냥 씁니다. 제가 30년 전에 마케팅 학계의 용어 번역 책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마케팅을 번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였어요. 그걸 두고 학자들이 토론을 제가 그 소위원장이었는데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굳이 번역하자면 뭐 시장학 이런 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하고 시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응? 시장학은 왠지 떡볶이 사 먹고 그러는 거 할 거 공부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장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없고 아짜를 띄었어요. 제가 마케팅.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은 제가 정한 겁니다. 이거. 내가 마케팅을 마케팅으로 바꿔놨다가 그 당시에 원로 교수님들한테 정말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가 평생 걸려 해놓은 마케팅을 마케팅으로 바꾸냐고. 그래서 번역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대부분 이 우리나라 기업에 가도 이건 그냥 써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그렇게 씁시다 우리도. 자, Segmentation은 일단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동질적인 사람들로 쪼개는 겁니다. 거기에는 psychographic, geographic, demographic, behavioral인데 시간이 별로 없죠. 빨리빨리 가야 된다. 자, 지리적 세분화. 이건 뭐 너무나 뻔하죠. 뭐 국내, 국외, 뭐 어? 서울,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 아름다운 재단도 처음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지향하고 탄생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미국으로 치면 커뮤니티니까 결국 전국 재단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은 가보면 한 주에 뭐 한 지역 재단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걸 이쪽 베네피시아리 쪽에서 보면 유니세프는 주로 광고할 때 이런 걸 광고하잖아요. 전 이 광고 유니세프 관계자 안 계시죠?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꼭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나 아무튼 여기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는 기부자도 세분화하지만 수혜자도 세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세이브 더 칠드런, 이름부터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미 이름부터가 성공적인 이름입니다. 인구 통계적 세분화. 이건 뭐 너무나 뻔하죠. 뭐 나이, 성별, 소득,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뭐 30대 고소득층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뭐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좀 넘어가시죠. 자, 심리 통계적 세분화. 인구 통계가 있다면 심리 통계가 있습니다. 소셜 클래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세분화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하고 이 소셜 클래스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어느 소셜 클래스에 속하는지 압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상중하
또 각각의 상중하로 해서 하에 하부터 어퍼 로우 클래스부터 어퍼 클래스까지. 자,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어퍼에 속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 당대 지가 벌은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어퍼는 록펠러, 예? 무슨 뭐 부시, 케네디 이런 정도가 어퍼 클래스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 체계는 좀 다 달라지고 있지만 어퍼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밑에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잘 돈을 잘 안 씁니다. 근데 그게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어난 부자냐 만들어 지가 번 부자냐를 꼭 가립니다. 근데 역시 자세히 보면 그 프로파일들을 보면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눌 줄 압니다. 또 나누는 걸 어려서부터 봤고. 그 이제 그런 걸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카네기 록펠러가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다음 클래스들이 더 분발해서 그러니까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하는지도 몰라요. 또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Responsible Wealth 같은 건 지난번 부시 정권 때 상속세 폐지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자들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가 들고 일어나서 단체를 만들어서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네. 근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은 어느 소셜 클래스에 내가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소셜 클래스에 과거에 있었죠. 산홍공장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양반 상인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사회가 변혁을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 일제강점기 겪고 6.25 전쟁 겪고 4.19, 5.16 겪으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전과자입니다. 대부분 학교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 아들들은 대부분 글로 가십니다. 아니면 가실 거거나. 우리나라 은행장 출신치고 전과자 아닌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가 계시거나 가실 거거나 갔다 오셨거나.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길에서 벤츠 600이 지나간다. 아 저분은 어떻게 훌륭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이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인간은 누구 등을 쳐가지고 저렇게 호화롭게 잘 살까요, 그죠? 저 실제로 옛날에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막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기 카트를 타고 오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누가 오나 뭐 대통령이라도 오나 그러고 제가 보다가 오다 보니까 저도 얼떨결에 하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보니까 지나온 쟤 누구지 지나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리 아야코카예요. 크라이슬러 회장이었고 포드의 부사장이었고 크라이슬러 다 주고 가던 크라이슬러를 연봉 1불의 경영을 맡아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팬다운이 몇 번 했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를 존경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는 존경 안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 풍토가 생겼느냐 소셜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보고 대충 저 사람 직업이 뭐다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익을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뷰익 그러면 아 저건 의사다. 쉐볼레 그러면 블루칼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차를 타는 법이 없죠. 모닝 타던 사람 바꾸면 뭘로 바꿔요? 액센트로 꼭 바꿉니다. 모닝 타던 사람 모닝으로 바꾸는 액센트 타던 사람 뭘로 바꿀 것 같아요? 아반떼로 바꿔요. 아반떼 타던 사람은 소나타. 소나타 타던 사람은 그랜저. 그랜저 타던 사람은 다이내스티.
다이네스 타는 사람은 에쿠스로 가야겠는데 우리 사장님이 에쿠스야. 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잖아요, 또. 그 뭐지? 오피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작은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 그레이드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육군에 별넷, 별셋, 별둘, 별하나가 다 차가 달라요. 뭐라도 달라야 돼, 이게. 그게 신분의 상징이니까 그 신분에 가기 위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 여기 말 타고 망치든 티셔츠가 잘 팔리잖아요. 어?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걸 100% 하청하는 홍콩 공장에 간 일이 있어요. 그게 지오다노였어. 그때는 지오다노라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100% 폴로 하청 공장이에요. 그때 가니까 그게 2만 원도 안 해. 응? 그걸 내가 우리나라 패션 업체들 보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일신방증이라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지금 하는, 지금 뭐 그것도 요즘 유니클로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폴로 티셔츠 한 장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넘죠? 그것도 말 키운 놈은 더 비싸. 근데 지오다노는 얼마예요? 뭐 2만 원. 말값이 8만 원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같이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소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소셜 스테이터스의 심볼릭 밸류를 갖고 있는 이 브랜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브랜드 장사 잘 되는 나라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아시죠? 아나 소사이어티. 내가 이 이야기만 하면 정말 열불 터지는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 재단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던 분이 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시장마다 기부도 좀 또 부자셔. 그래서 기부도 할 걸로 내가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나 소사이어티에 떠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일은 실컷 같이 하고, 기부는 여기도 한 거예요. 뭐 그걸 여기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기분은 안 좋지. 왜? 그분은 아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너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너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너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항상 우리 간사들도 그렇게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와, 기부자 비밀을 숨겨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기부자들의 90%는요, 온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라요. 안 계시니까 말인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달라는 분은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그런 분은 밤에 주무시다가도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 사람이 좋은 일 했으면 그런 거 좀 알리고, 또 알려야만이 남한테 좋은 영향도 주고 하는 거죠.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셜 클래스. 그러니까 요즘 다행스러운 건 사회적 풍조가 그래도 남을 좀 돕는 게, 응? 하이 클래스다.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나 잘 좀 먹고 잘 살고,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서 잘, 있는 데서 고스란히 남겨주고, 그래갖고 자식들끼리 싸움하고, 어? 아버지 죽고 나서 원수되고, 그러다 또 깜빵 가고, 어?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보고 살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바보들 같이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일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독이나 저주를 물려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앞을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말 좀 남을 돕는 사람이 어퍼 클래스에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어퍼 클래스에 안 두느냐. 쟤들은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 이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자, 라이프 스타일도 똑같아. 라이프 스타일, 뭐 시간 없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AIO, Attitude, Interest, Opinion에 나타난 한 사람의 성향입니다. 자, 이분 이창식 선생은요, 성수동에서 구두 닦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1% 나눔 운동을 시작하니까 한 달에 만 원씩을 보내온 분이에요. 근데 그 만 원이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때 우리
아름다운 재단의 홍보대사까지 하셨어요. 또 이창식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 또 동참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로 장학사업도 하고 지금 그 따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재단에 만 원씩 기부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던 그야말로 수동적인 삶이 내가 만 원이라도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고액 기부자면 훌륭하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자극해서 이런 분들을 모티베이트해서 기부하게 만드는 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개성, 여기 personality characteristic인데 그 빠졌네요. 개성도 중요하죠. 개성은 일종의 셀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벤츠 자동차를 타는 사람. 이 벤츠 자동차를 왜 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벤츠 타고 탄다. 벤츠 살다 심리가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월의식. 거기. 벤츠를 왜 탄다고 생각하세요? 순진하시네. 맞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정답 거기는. 보통 보면요, 벤츠 왜 타세요? 그럼 벤츠 타는 사람들이 아이고 튼튼하잖아요. 안전해요. 그럼 전철을 타야지. 저는 진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전 전철 타요. 여러분들 스포츠카를 왜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 왜 스포츠카 타세요? 스포츠카 광고할 때 보면 제로 100, 스타트에서 100km까지 가는데 4초 걸린다. 요새는 3.8초 걸린다. 이런 게 있어요. 소위 슈퍼카들이라는 거. 그 초수만큼 값이 나가는 거예요. 0.0km에서 100km 가는데 한 3초 걸리는 차는 한 7, 8억씩 해요. 10억 넘는 것도 있고. 그 왜 타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죠. 근데 일본의 어떤 할 일 없는 사회학자가 스포츠카들의 평균 속도, 달리는 스포츠카의 평균 속도를 조사했더니 시속 15km. 스포츠카를 사서 빨리 달리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번호판 가리고 자유로에 나가야 돼. 자유로에 나가서 이 스피딩 하는 애들은 이 계기판을 끝까지 눕히는 게 그게 꿈이에요. 응? 근데 보통 200km 나와 있으면 더 나가거든요. 더 나가면 탁 거기 붙는다고. 응? 그럴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구차 사는 거지. 제로 100, 3초, 4초, 뭐, 지들이 뭐 초단위로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응? 그렇지만 그렇게 타다가는 주로 경찰서 가 있죠. 근데 그런 자들이 대부분 압구정동 가로수길 뒷골목에 시속 5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갤러리아 앞에서 페라리라는 자동차 하나가 과열로 폭발했잖아요. 근데 걔는 참 운도 없는 애더구만. 그거 한 대 전세돈 빼서 팔아가지고 집 잡히고 그걸 사서 냉기려고 팔라고 갖고 있던 애인데 그 과정에, 그런데 그런 자는 고속도로를 막 달려줘야 되거든요. 그 갤러리 앞에서 저속으로 한 시간씩 차 밀리니까 엔진 과열로 폭발했어. 보험도 못 들었어. 돈도 없어가지고 신세 망친 거죠. 자,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기부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부를 나의 셀프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서. 안 계시니까 그냥 막 이야기하자고요. 다들 고상한 분들인데. 그러나 때로는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식에게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응? 또 때로는 내 지역사회에, 응?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응?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그런 분에게 이렇게 기부하시면 절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저희들이 비밀을 150% 보장합니다. 연락 안 되죠, 좀 이따가.